안녕하세요. 원더맨입니다.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평택 GMXC 비행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어김없이 흑성산 동편으로 왔습니다. 자, 어제 재밌는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일요일 기상은 구름이 잔뜩 꽉 껴있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비행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나왔어요. 나왔는데 지금 하늘은 가스가 뿌옇게 껴있지만 햇빛이 종종 비추고 있어요. 자, 지금 우리 지용이 형님 이륙하고 있고 그래도 기상이 예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셨어요. 자, 지금 기상 예보와 달리 고도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진용이 형님 지금 저 앞쪽 능선에서 고도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. 자, 이게 누군가요? 원더맨님 같습니다. 자, 바람이 안 불어서 위쪽 윈드색과 아래쪽 윈드색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어요. 자, 계속 당깁니다. 바람이 없기 때문에. 자, 형들이 빨리빨리 뛰라고. 자, 지금 저 앞에 상승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비행을 했어요. 오늘 저는 XC를 했습니다. XC를 했는데 이따 카메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줌이 이상하게 돼서 하여튼 그건 이따 확인해서 에러가 나서 못 올리는 거고. 자, 우리 익긴 형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륙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어요. 날개는 특급 글라이더 C급 탱고를 타고 계십니다. 우리나라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커스텀 글라이더입니다. 원래 탱고 글라이더에 이 디자인이 없어요. 특별히 맞춤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. 자, 슬로우 비디오로 나가고 있어요. 이 화면은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 원래 찍을 때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셨어요. 우리 팀의 허느 형님이 찍어주셨습니다. 자, 이거 허느 형님 및 또 팀원들이 촬영을 안 해주셨으면은 오늘 비행은 못 올릴 뻔했어요. 영상이 제 거 고프로가 영상이 이상해요.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에러가 안 났으면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구름이 꽉 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뭐 1시간, 2시간 그리고 천안팀들도 뭐 그렇게 비행을 했고 또 두 번, 세 번 이렇게 당직이 비행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의외로 아주 재밌는 비행이 됐어요. 고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. 이륙장 위에서는 1300 이상 올라갔고 또 곳에 따라 위치가 좋은데 이륙장을 벗어나서는 뭐 1400, 1500 이렇게 올라갑니다. 햇볕만 딱 비춰줬으면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팀의 정밀 착륙 선수 최희덕 형님입니다.
오늘은 바람이 약했어요. 바람이 약할 때는 햇볕이 비치고 열바람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이륙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람이 안 올라올 때는 이륙하기가 좀 힘들죠. 전방으로 나가거나 좀 빨리 뛰면은 이륙이 됩니다. 이륙이 되는데 이제 초급용 글라이더는 전방도 하기 쉽고 다 이렇게 이륙하기가 쉬운데 점점 고급용 선수용으로 올라갈수록 글라이더가 길어요. 그러면은 뭐 전방 이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측풍으로 불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륙장이 문경이나 평창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경각산 이렇게 좋은 활공장이 여건이 좋은 데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이륙이 잘 되는데 이렇게 협소하고 한 방향이나 뭐 한정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륙장에서는 그래도 이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자, 오늘 우리 최희덕 형님께서는 비행을 최고 고도를 잡고 아주 많이 오래 하셨어요. 자, 87번 익숙한 글라이더죠. 저 얼굴 그림 그려 있고 어디선가 많이 익숙합니다. 이건 저는 아니고 우리 핏불 정웅규 씨. 요즘 아주 물오른 비행 감각을 뽐내고 있어요. 아주 가까이 잘 찍혔습니다. 슬로우 비디오로, 슬로우 모션으로. 자, 지금 저 벌판 쪽에서 글라이더들이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. 핏불 정기 씨가 105짜리 사이즈를 탈 때는 좁은 데서도 이륙을 아주 잘했어요. 잘했는데 이제 글라이더 체급을 한 체급 올렸습니다. 105가 아니고 115, 10kg 정도 더 올렸어요. 하네스 무게와 다이어트를 안 하고 편하게 비행을 할수 있도록 제 글라이더를 타고 있습니다. 이륙이 좀 글라이더가 커서 좀 힘든 게 있는데 비행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뭐 밥을 굶지 않고 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다 먹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비행한다고 합니다. 자, 또 87번 똑같은 87번이죠. 밑에 얼굴 그림 그려 있고 자, 어딘가 익숙하죠? 요것은 저 원더맨입니다. 계속 뛰고 있어요. 남들은 바로 이륙이 되는데 바람이 이제 뭐 약해니까 양력이 빨리 안 생기고 양력을 생기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어요. 지금 아슬아슬하게 풀을 스치면서 이륙이 되고 있어요. 자, 지금은 우리 팀원들 위주로 우리 팀 저기 형님들이 각자 핸드폰으로
이것은 허네 형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주셨어요. 그래서 팀원들 이륙하는 모습만 따로 업로드 했고, 제가 비행한 영상은 그래도 오늘 안 좋은 기상에 XC를 한번 해봤습니다.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나름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재밌는 비행을 손맛을 보고 해봤어요. 자, 이제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,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, 앞으로 좋은 기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행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Team XC였습니다.